인식하는 증거 삼아가지고, 전부 다, 명릉계토는 한계토라 해야 돼. 그런, 달교 전체에서의 세계나 한국 중심 살고 증거 삼아가지고 중심이 쭉 꺼져가리만큼, 앞으로 전부 다, 거기에, 내가 좀 대신 일을 맺게 될 거라니. 지금 우리 시골 가운데서 신앙 체험으로 보나 뭐든 보나 형진이 수준을 넘어설 사람이 없어. 당연한 유명한 거야. 18th, 2008 at the Chungjong Peace Palace. A new period in the history of our church has begun under clear skies. The inauguration of the FFWPU International President and President of FFWPU Korea was held at 10:30 a.m. in the presence of Chu parents and other Chu family members, in front of an audience of church members from around the world. Seige Pyeongwa Tongil Gajeong Yeonhap, Seige Hwaejang과 Hanguk Hyepjaejang, I Chiimsik을 큰 박수로 시작하겠습니다. Now the light of glory arises. Sing the Chunilguk anthem, one can feel determination to substantiate Chunilguk.성대와 만사 형통의 후천 계획 시대를 선포하시사 다시는 죄악과 질병, 고통이 없는 평화의 세계를 선포하신 평화의 대왕 만승 군왕 되시고 옥조 창생을 주관하시는 실체의 참부모님, 행적인 참부모님을 이 귀한 천정궁 이 자리에 모시고 오늘 천일국 8년 4월 18일 세계 평화 가정연합 세계 회장과 한국 회장 이 침식을 거행하는 엄숙한 자리가 되었사옵니다. 레버런드 임 도순's opening prayer was followed by Reverend Kwak Chung Hwang's farewell address. 그동안 참 부모님만이 아시는 참으로 어렵고 험난하신 길을 다 승리하시고 하나님과 인류 전체가 소원해 오신 참부모님
가정의 3대권 완성의 승리적인 터전 후에 오늘은 본격적인 2세 섭리가 출발을 하는 참으로 경사스러운 날입니다. 먼저 수고하신 평화의 왕 천진 참아버님, 참어머님과 참가정 자녀님들에게 감사를 올립니다. Reverend Hwang Sung-jo substituted his farewell address with an explanation of the providential meaning of President Hyung Jin Moon's inauguration. 우리 형제님, 또 이미 수고하고 계시는 북진 형님, 또 현진 형님, 우리 모두 모시고 이제 나머진 5년 동안 2013년 1월 13일까지 온 통일과 하나가 되신 땅에 실체적 평화 왕국을 참가정을 뿌리로 해서 실현하는 것만이 남아있는 과제인 것입니다. Foundation Secretary General Song Yong-sok gave a brief overview of President Hyung Jin Moon's career achievements. 문형진 회장님은 문선명 총재님의 막내 아들로 1979년 9월 뉴욕주의 웨스트 체스터에서 태어나셨습니다. 1997년 9월 이연아님과 성혼하셔서 슬하에 다섯 자녀를 두고 계십니다. 문형진 회장은 미국의 명문 하버드대학 철학과를 마치고 하버드 신학대학원에 진학해 2006년 5월에 졸업하셨습니다. 문 회장께서는 문 총재님의 초교파적인 평화와 화해의 비전이 인류 구원의 첩경임을 깊이 깨닫고 하버드 신학대학원에서 세계 종교학을 전공하셨습니다. 종교와 종파를 초월하여 세계 종교성지 순례를 하시며 달라이라마, 법정스님, 그리고 카톨릭과 이슬람교도 등의 많은 종교 지도자들과 인류 평화를 위한 대화합을 나누고 있습니다. 문형진 회장은 종교인으로서 지난 8년간 매일 새벽 2시에 일어나 기도와 명상을 하시며 하늘과 심정을 교감하며 하루를 시작하십니다. 세계 통일교회로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청파동 본부교회에서 당회장으로 시무하시면서 매일 새벽 3시부터 신도들과 함께 120배 경배와 인근의 소아동병원을 찾아 기도하며 개인과 사회를 위한 구도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이신 문형진 한국협회장 겸 세계회장을 단상에 모시는 시간입니다. Flower bouquets, expressive of the hearts and good wishes of all our church members in the world, were presented to President Moon and his wife in honor of his inauguration. Munhyung-jin 회장님을 단상에 모시겠습니다. Hyung-jin-im and Yeon-eun-im offered a full bow to two parents, after which Hyung-jin-im delivered his acceptance speech. 제가 아버지 이렇게 칭찬 많이 받을 만한 사람 아닌데 제가 참 죄송스럽고 어떻게 이렇게 이런 영광스러운 자리로 서 수 있는지 그냥 참부모님한테 또 전 세계 식구님들한테 감사한 말씀밖에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모든 참가정도 너무 감사하고 있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제가 그 목회를 하면서요 한번 우리는 일본 가서 동경에 갔는데 우리 소중한 그 일본 시구 가정 방문했습니다. 그분들 가정 방문했는데 아버지가 조금 다리가 안 좋으시고 그래도 아주 타고난 분이시고 그 부동산의 사장이었습니다. 그다음에 그 한 딸 한 한 명밖에 없는데 시집을 보냈는데 국제 결혼 시집
결혼을 받았고 그 한국 사회를 얻게 됐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 사회하고 조금 말하고 있었는데 그 사회가 목회자 아들이라고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그리고 우리 그 부인이 그걸 들으면서 너무 반갑게 나도 목회자 딸이었다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제가 딱 그 순간에 좀 서운했습니다. 하고 제가 그 모든 식구들한테 근데 저도 목회자 아들인데요? 이렇게 사실은 말하면 그 우리는 참부모님을 모시고 될 때 이제는 물론 전쟁을 입봉식 하셨고 또 평화왕 되신 참부모님이 되셨고 또 모든 승리를 하셨는데 많은 식구님들도 참부모님과 조금 멀리 모시고 또 조금 목회자란 그 모습이 많이 그 이제는 그 조금 멀리 있는 느낌이다라는 소리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제가 확실하게 믿는 것이 우리 참아버님과 참어머님께서 항상 우리 앞에서 항상 목회를 하고 계십니다. 항상 목사님으로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참부모님 물론 참부모님이시고 평화왕 되신 참부모님이시지만 항상 16세부터 아버님께서 북한에 한 명 한 명씩 전도하고 나가셨을 때 목사님이셨고 또 아버님께서 황금 감옥 가셨을 때 또 덴베리 감옥 가셨을 때 목사님이셨고 또 아버님께서 구번보교회 어머님과 함께 성원을 받으셨을 때 또 거기서 가르쳐주면 나눠주셨을 때 아버님께서 목사님이셨고 또 아버님께서 미국 가셨을 때도 목사님이셨고 아버님께서 성공운동도 하셨을 때 또 김일성도 만나셨을 때 목사님으로 가셨고 쉽게 말하면 아버님께서 모든 승리적인 그런 내용도 있으셨을 때 목사님으로서 참부모님 목사님으로서 그런 승리적 기반을 닦으셨다는 것을 더 깊이 느끼게 됩니다. 어저께 아버님과 함께 하루 종일 너무 귀한 시간 보내면서 아버님께서 저한테 두 가지 너무 큰 가르쳐줌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걱정 너무 많이 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걱정 너무 많이 하면 많은 사람들이 도와줄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두 번째는 정성을 계속 많이 드려라. 정성 드릴 때 우리는 또다시 겸손해지고 또 특별하게 우리는 자리 있으면 거만할 수 있게 되는 그 가능성이 너무 크기 때문에 우리는 정성을 해야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또 참부모님 앞에서 우리의 정체성 확실하게 나는 누군지 확실하게 계속 깨달을 수 있고 나는 참부모님의 도구지 참부모님 그냥 도움이 되는 손발이라고 또다시 기억할 수 있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모든 제가 간단하게 생각했었을 때 참부모님의 그 목회의 그 비밀이 뭐냐라고 생각했었을 때 아주 간단하게 느꼈습니다. 사랑으로 나가서 정성을 드리면서 참부모님 앞에서 우리 식구님들 앞에서 누구도 앞에서 거만하지 말고 또 아버님께서 저한테 말씀해 주셨던 너무너무 미래에 대해서 걱정하지 말고 참 하나님과 참부모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신 것을 확실하게 알고 나가는 것이 목회라는 그 비밀이라고 생각하게 됐었습니다. 제가 그 목회라는 것이 저하고 잘 맞는 것 같습니다. 제가 종교 생활 좋아하고 또 이런 기도 생활하고 이렇게 사람들하고 만나고 이렇게 하는 것이 보통 사람들하고 만나는 것을 아주 좋아합니다. 가정 방문도 저한테 아주 제일 큰 감동을 많이 목회하면서 가정 방문들 하면서 그 축복 가정들 한 가족 만나봤을 때
너무나 감동이 많아 너무 설명도 못하는 감동을 느끼게 됐었습니다. 그래도 목회란 것만 충분하지 않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소원 하나 있는데 쉽게 말하면은 우리는 앞으로 가면서 우리의 2세하고 3세들 그 통일교인 그 임을 자랑스러워 할 수 있는 그런 교회로 교회 만들어 봐야 된다는 그런 그 소원이 있습니다. 2세들도 3세들도 앞으로 나아갔을 때도 참 부모님 나는 통일교인이다 나는 자랑스럽다 사회 앞에서 그것을 드러낼 수 있고 그 학교 등록했을 때 뭐 종교가 뭐냐 말한 그 뭘 때 물어볼 때 기독교신교 기독교 아니면 무종교라고 쓰지 않고 통일교인이라고 쓰고 그런 날이 분명하게 참부모님을 억대 만대 아버지 찬양할 수 아버지하고 어머니 찬양할 수 있는 그런 교회를 만들어 봅시다. 영계에 계시는 효진영님도 홍진영님 영진영님 우리 참가정 같이 함께 하실 거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거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 다 같이 참부모님에게 큰 영광 모든 영광을 돌리면서 참부모님에게 큰 박수를 올리겠습니다. 국진임 sincerely congratulated Hyungjinim on the great undertaking his younger brother has embarked on. 안녕하세요, 식구 여러분. 정말 제가 하버드 졸업했지만 국민 학생 수준으로만 한국말로 할 수 있으니까 정말 부모님 앞에서 여러분 간부님 앞에서 정말 부끄럽습니다. 죄송하고요. 오늘 정말 우리 형진 동생 세계 회장, 우리 그리고 한국 회장, 한국 협회장 취임식은 정말 기뻐합니다. 나는 동생 중강 동생이고 큰 형님들도 많이 있고 힘들 때 많이 있었지. 모든 형님께서 맞은 적도 있죠. 제가 살면서 상당히 많이 맞았어요. 그래도 아무만큼 힘들도 저는 내 믿음대로 살았어요. 양심대로. 나는 절대 내가 옳다고 생각하지 않으면 행동 안 합니다. 그리고 나는 절대 사람은 존경하지 않으면 존경 비준은 못합니다. 그렇게 솔직하게 살아왔고 지금도 그렇게 솔직하게 살고 있습니다. 우리 동생은 존경스럽고 사랑스러우니까 저는 충분하게 저 동생은 우리 세계 회장으로서 모실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절대 말 듣지 않죠. 죽어도 안 해요. 여러분 다 아시죠? 저는 싸움할 줄 잘 압니다. 하나, 한 번에 결심하고 믿으면 끝까지 합니다. 내 양심대로 변할 수, 살 수밖에 없어요. 특히 우리 영진 동생은 그 동생보다 더 완벽한 사람이 있을 수 없습니다. 너무 똑똑하고 모든 것은 잘하고 모든 영진 사랑하고 정말 사랑했어요. 그렇지만 우리 동생 사고 나기 전에 저한테 부탁했어요.
정말 형진동상 지켜주고 잘 되게 만들라고 도와주려고 그 약속 지킬 수 있으니까 정말 감사해요. 여러분한테 부모님한테 정말 감사합니다. 사람은 살면 양심대로 살아야지 돼. 형제들 벌써 앞에 가는데 약속한 거 다 지켜야지. 그거 사람이지요. 약속 지킬 수 없으면 사람 아닙니다. 나는 죽을 때까지 내가 만든 약속들을 다 지키겠어. 그렇지만 지금은 일은 끝나는 거 아니에요. 일은 지금 시작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우리 할 일은 간단해요. 위에서 사십시다. 옆에 있는 분 위에서 살고 가족, 아내, 서로 사랑하고 남편 위에서 살고 섹시 위해서 살, 아들, 딸 위해서 살. 우리는 위에서 살 수 있으면 하느님한테 행복을 돌려줄 수 있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문국진 재단이사님께 감사와 격려의 박수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nd generation has now begun based on two parents' victories and authority. The work upholding the nation and righteousness is God's will. Its fulfillment is two parents' cherished wish and our hope. The congratulatory songs resounded throughout heaven and earth, giving voice to the unification family's cherished desire to substantiate heaven's ideal. The finale of the inauguration was True Father's speech, during which he handed down the word. True parents then anointed the new president and his wife with a prayer of blessing. 한국적이요, 더 나아가서는 세계적이요, 더 나아가서는 천주적인 아름다운 젊은 남자, 젊은 여자가 서 있다고 생각하면서 자랑할 수 있는 그분들이 우리 집 앞에 장래의 기둥이 되고 이 사람 앞에 효자, 충신, 성인, 성자의 도리가 성립되어서 희망하고 바라는 가운데 여러분이 고대하는 이상의 마음을 가지고 부모의 입장은 바라고 있으니 그런 뜻이 빨리 이루어지기를 후원해 주기를 간절히 바라나이다. 아주 축도가 모이냐면 축도 말만의 축도는 안 돼 있어요. 내용의 축도와 더불어 삼시대의 형상적 그러면 실체적 중세 회계 3대 시대를 구약시대 신약시대 성약시대 소생장성 완성 이 모든 좋은 그런 내용의 기반을 두고 있고 연결돼 있고 인연이 돼가지고 관계가 맺어지고 관계가 맺으면 이상적 사람의 상대적 세계를 품을 줄 알고 소화할 줄 아는 사람들이 되면 만사형통할 수 있는 역사적인 대표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통과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부모님이 모든 것을 전해주고 싶은 가운데 먼저
전해주고 싶은 것이 아무래도 말씀입니다. 아, 역사적인 말씀, 부모님이 사랑하던 말씀, 부모님을 중심 삼고 하나님이 소망하던 말씀. 그 말씀, 말씀대로의 말씀이 아니고 말씀의 획으로부터 실체로부터 그다음에 형상, 대상권까지 연결되어 있다는 하나님이 바라던 소원의 말씀, 부모님이 내 소원의 기준을 두고 삼고 실천하던 말씀, 그 말씀에 대해서는 자가 되라고 말씀을 전해줄 것이고 그 말씀의 주인된 말씀만이 아니고 그 내용을 들어가게 되면 그래요. 그렇지 않아요? 저, 거기에 모이라면 성한 성취라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미국에 가게 되면 선생님의 리스트가 되었나 첫 번 문을 들어오면 승한 성취. 누의 한을 풀으냐 하면 하늘 땅의 한과 뿌리의 한과 줄기의 한과 순의 한 삼시대의 한 구약시대의 한 신약시대의 한 성야시대의 한 나중에 여러분들이 제4차 아담 신정권 한의 고개를 넘어서야 된다는데요. 세상 이 세상은 잠깐이에요. 지나가는 겁니다. 그 지나가는 새 관계에 맺을 것이 뭐 있어요? 어? 여기서 맞은 세상 부모, 여기서 맞은 세상의 인을 중단 서승이라든가 왕권의 모든 정부는 그건 다 없어지는 것입니다. 이 세계에 좀 더 주저하지 말고 하나님 원한 대하서 최후의 고개를 넘어 승자의 대승자가 되고 승자의 정사 상속자의 사참 신정 뿌리의 회개 자리를 상속받아가지고 하나를 모실 수 있는 제3 여러분 해방의 신정 세계가 여러분이 참부모도 그 일을 가지면 여러분 탕감하고 또 신정세계의 준비한 2차적인 가인의 경계선을 힘차게 넘어야 할 길이 남아있는 것을 아셔야 되겠다.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 말씀의 내용을 주지만 또 부모님의 간절히 실체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실체 권력 여기서 넘겨주는 이런 자리니까 물론 말씀도 귀하지만 부모님의 사심도 귀하지만 하나님의 사심의 신조교를 넘고 남을 수 있는 대신자 왕자 왕자 대가족 상속자가 되거든 신령을 갖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시겠어요? 예. 자, 그런 의미에서 이 물건을 전사해. Two parents prayerfully ask that the Unification family support President Hyungjin Moon and his wife so that they can become one with the Word and become heaven's representatives and heirs. 삼시대 하나의 땅이 이 자리에 참석해서 축복을 해주는 걸 아시기를 바라면서 하나님 아버지 고요한 전후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만물이 잠을 자고 만물이 쉴 수 있는 밤시대가 찾아옵니다. 초저녁을 지내고 12시가 찾아올 때 내일에 빛나는 희망과 소망의 왕권의 대신 왕권의 상속자의 권한을 갖고 찾아오시는 참부모, 참스승, 참왕이 있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아버지. 통일교회에 남아질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지난 날의 모든 사실은 흘러갈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살아야 할 것은 이제 하나님과 참부모를 중심 삼고 에덴에서의 하나님의 가정의 힘을 못 가졌던 것을 우리 가정에 이어받을 수 있어야 할 하나님의 책임도 아니오 참부모의 책임도 아니오 우리의 책임을 남아진 것을 알고 있습니다. 탕감조건을 세울 수 있는 모든 것은 참부모님께서 출입을 다해서 대신자 상속권한을 대한민국의 개인의 조건 어린애의 조계력에 부끄리지 않고
장자 축복받은 가정의 주인 되기에 부끄럽지 않고 나라의 것을 서성될 입장의 주인 되기에 부끄럽지 않을 수 있는 참부모의 승리적 제단을 상속받은 것을 알고 복중에 태어난 애기가 그것은 애기로부터 타락의 그림자가 찾아왔던 것을 건지해야 복중에서부터 태교시대로부터 하나님을 땅 위에 우리들이 부모 있는 우리들보다도 더 충성스러운 자리에 자라고 빌고 보호하고 길러는 어머니 아버지 시대를 맞아가지고 다시 세계를 펴고 해산에 수고를 하여 참부모의 해방 속방의 상속권을 이어받을 것 같다고 주여 지도를 이어받으신 아들딸이 되게 하라고 해주셨어. 여기에 문형진, 여기에 이연아 두 아들딸이 두 부부가 돼가지고 부모님 옆에 서가지고 오늘 교체하는 이 천한 시기에 있어서의 참부모를 모시든 모신 그런 자리에 모든 것을 대신해서 모실 수 있는 대신자 상속의 권한을 이제 이어받는 이전에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전에 있어서의 타락하지 않은 아들딸을 축복해주고 느끼지 못한 신용권을 다시 이어가져가지고 제4차 이상 천국의 시절에서 해방 속방에 해방 자주장할 수 있는 하나님이 중심중심 만사를 지랄 시대로 진입할 수 있는 시대까지 연결시켜줘 그 아버지가 되어버리고 두 아들딸이 참부모를 대신 상속의 권한을 가르치는 것이 쉽지 않은 것을 아는 참부모는 남겨진 길지 않은 생애의 끝에 있어서들이 있는 정성 다하여 만국의 만민들 앞에 가야 할 길이 어떻게를 교시할 수 있는 하나의 대신 포인트가 되고 대신 생속의 포인트가 저러야 된다는 것을 각자 가정에서 각자 유아시대로부터 생애 억만세 시대를 넘어서도 일체일신의 변함이 없는 대신자 승리의 왕권 승리의 하나님의 자주권 천국을 이어받아가지고 해방 속죄의 천국의 아들 딸로서 자랄 수 있는 아들들을 친히 품고 사랑할 수 있는 이 형진 가정이 되게 허락하여 주고 바랍니다. 3대로 신주리는 아기를 중심 삼고 부모님이나 이 어머니 아버지나 동일계가 한 마음으로 인연되어서 관계되어지는 모든 전부가 이 아기들로부터 세세 4차 신정과의 고개 넘어가는 데 있어서 부모들이 책임, 나라들이 책임, 세계 하나님 책임까지 가중한 국가를 놓는데 부모들로서 보호하고 울타리되고 자유환경에서 대신 상속 권한을 이어줄 수 있는 자유평화의 해방적 하늘의 동산이 되게 허락하여 주겠다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그러므로 말하면 연결을 이제 가인압으로 갈라진 것을 동생 흥진이가 지금까지 주장하여서 부모님과 더불어 상대적 세계를 갖추어 나가던 것을 이제 효진의 감으로 말미암아 조상세계의 미지의 환경에 처해 있는 이들을 흥진군이 치료해야 되는 것을 형님의 자리에 가져가지고 신천 개방원 충여 개문주 이름을 가져가지고 참부모님 안팎에 뭘 갖추어가지고 천상세계가 가져가지고 치리하지 못한 흥진군의 입장에 형님과 하나 되어가지고 일체권을 이루어 지상재림을 촉전하시킬 수 있는 조국 광복의 시대를 향하여 전개시키는 이 모든 전체의 영육계가 일체되어 화동하는 통일의 해망의 사랑의 줄을 가져가지고 이거를 넘을 수 있게끔 그래야 하나님이 이들과도 찾아와가지고 이 땅 위에서 자주장할 수 있는 참부모의 영광을 드러내고 참 자녀들의 미래의 영광을 흠뻑 들어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서 왕 중의 왕이 되어 치리할 수 있는 전체 전반 전권의 주인의 왕으로
군림할 수 있게끔 준비하여 시위를 단축 제처가 주기를 참모는 간절히 소원하면서 바라면서 간절히 보고 드리며 이 두 아들의 가래미를 당신이 맡아 지도하여 주시옵소서. 아주 아주 오늘 이 일을 맡아가지고 가야 할 축복 가정입니다. 가정이에요. 아시겠어요? 가정 해봐요. 구약시대 가정, 신약시대 가정, 가정해요. 가정해요. 가정. 성약시대 가정, 제4차 신종세계 가정. 그래, 그 자리에 나가야 됩니다. 이를 위해서는 자기에 있는 소유권, 자기의 앞에 상징적인 존재, 형상적인 존재, 실체의 존재가 자기 것이 없습니다. 참부모 것이 돼야, 참부모의 것이 되기 위해 참형님의 선유가 되고, 참부모의 선유가 되고, 참 하나님의 선유가 돼가지고, 해방천상, 참부모, 참스승, 참왕의 자리에서 넘어설 수 있는 그 자리 가야 돼. 얼마나 멋져요. 이게 공상연입니다. 그 길을 가야 할 현대 여러분이 준비하는 데 있어서 박사 코스를 가려면 소학교부터 준비하는 것 마찬가지로 잘 준비해가지고 선생님이 넘어갈 수 있는 고개를 따라서 어디든지 동참할 수 있는 여러분이 복받은 후손들이 되기를 부탁드려요. 알겠어요? 상속권 해결해봐요. 상속이 지금 걸립니다. 그래서 저녁이 돼가지고 밤에서 전부 다 조정차 기린자가 없으면 제밤에도 하늘에 타락이 없은 보늘에 태양빛이 비추어가 기린자 없는 해방의 천국의 수평세계와 수립세계를 세워야 할 축복 최종 목표가 남아 기다리고 있는 것을 하고 그 길 가게 최초하게 모든 것 자기 개인적인 투 일적인 것 투 나라 것 투입하고 세 것 다 투입해서 더 투입할 수 있는 걸 배워서라도 장사라도 투입하고 가져갔다는 마음 가지고 가갔던 결심을 그런 결심을 가지고 이 두 부부의 새로 있는 것은 이건 개방시대의 30세 예수님의 30대 선생님이 평가가지고 30대를 중에 삼아가 교계를 장하려고 어떤 싸움하던 그 경기 가정을 데려갈 수 없었어요. 그때 가정이 있으면 얼마나 힘들었는데 거기서부터 가정이 하나 안 되고 그런 말이냐고 가정을 어머니 아버지 고향을 떠나게 되고 전부 다 사랑한 아내와 더불어 살 수 한 점을 포기하고 이걸 제차 특히 순환의 길이 이것에 88세까지 89세까지 넘어서 가지고 이런 제3단계 탈수를 밟고 넘어서는 이 아침이 연결되었던 사실이 복된 세계를 소화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고 부대가 소화할 수 있는 복을 상속받고 나무해줄 수 있는 대신 대역자가 되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하는 하나님들 락스를 들어가지고 만주의 하늘의 축복의 일주를 통일 가정연합 문선명 총재의 막내 아들 문영진 목사가 오늘 세계회장 겸 한국회장에 취임해 교단의 국내외 조직을 총괄하게 됐다고 통일교 관계자가 밝혔습니다. 그동안 통일교 세계회장을 맡아온 곽정환 씨는 한국프로축구연맹 회장 등의 활동에 전념할 것으로 보이며 한국회장을 맡았던 황선조 씨는 평화통일가정당 총재를 맡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통화통일가정연합 문선명 총재의 막내 아들 문영진 목사가 경기도 가평군에 있는 통일교 천정궁 박물관에서 세계회장 겸 한국회장에 취임했습니다. 통일교 관계자는 문영진 목사가 교단의 국내외 조직을 총괄하는 회장에 취임해서 통일그룹에서 교회 분야의 책임자가 됐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하버드대 철학과와 대학원 세계종교학과를 나온 문영진 목사는 2006년 미국에서 귀국한 뒤 서울에서 목회 활동을 해왔습니다.
문선명 세계평화통일 가정연합 총재의 막내아들 문현진 목사가 오늘 경기도 가평군 통일교 천정궁 박물관에서 세계회장 및 한국회장에 취임했습니다. 문 목사는 문 총재의 7남 6녀 중 막내아들로 오늘 회장 취임과 함께 세계선교본부장도 맡아 사실상 교단의 책임자가 됐습니다. 문형진 목사가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의 세계회장 및 한국회장에 취임했습니다. 문 목사는 문선명 총재의 7남 6녀 중 막내아들로 회장 취임과 함께 세계선교본부장도 맡아서 사실상 교단의 책임자가 됐습니다. 통일교로 알려져 있는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문선명 총재 막내아들인 문형진 목사가 세계회장과 한국회장에 취임했습니다. 가정연합 측은 문형진 목사가 교단의 국내외 조직을 총괄하는 회장의 취임에 통일그룹에서 교회 분야의 책임자가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평화통일가정연합 문선명 총재의 막내아들 문형진 목사가 오늘 세계회장 겸 한국회장에 취임해 교단의 국내외 조직을 총괄하게 됐다고 통일교 관계자가 밝혔습니다. 그동안 통일교 세계회장을 맡아온 곽정환 씨는 한국프로축구연맹 회장 등의 활동에 전념할 것으로 보이며 한국회장을 맡았던 황선조 씨는 평화통일가정당 총재를 맡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평화통일가정연합 문선명 총재의 막내아들 문형진 목사가 경기도 가평군에 있는 통일교 천정궁 박물관에서 세계회장 겸 한국회장에 취임했습니다. 통일교 관계자는 문형진 목사가 교단의 국내외 조직을 총괄하는 회장에 취임해서 통일그룹에서 교회 분야의 책임자가 됐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하버드대 철학과와 대학원 세계종교학과를 나온 문형진 목사는 2006년 미국에서 귀국한 뒤 서울에서 목회활동을 해왔습니다. 문선명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총재의 막내아들 문현진 목사가 오늘 경기도 가평군 통일교 천정궁 박물관에서 세계회장 및 한국회장에 취임했습니다. 문 목사는 문 총재의 7남 6녀 중 막내아들로 오늘 회장 취임과 함께 세계선교본부장도 맡아 사실상 교단의 책임자가 됐습니다. 문형진 목사가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의 세계회장 및 한국회장에 취임했습니다. 문 목사는 문선명 총재의 7남 6녀 중 막내아들로 회장 취임과 함께 세계선교본부장도 맡아서 사실상 교단의 책임자가 됐습니다. 통일교로 알려져 있는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문선명 총재의 막내아들인 문형진 목사가 세계회장과 한국회장에 취임했습니다. 가정연합 측은 문형진 목사가 교단의 국내외 조직을 총괄하는 회장의 취임에 통일그룹에서 교회 분야의 책임자가 됐다고 설명했습니다.